올해 어린이날을 앞두고 부모님들의 고민이 깊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행사가 대폭 축소됐기 때문인데요. 상인들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한 실내 놀이시설. 손님이 거의 없어 썰렁하기만 합니다. 5월은 어린이날도 있고 야외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어서 이런 어린이 놀이시설이 평일에도 사람들로 꽉차 있어야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지에서 이용 예약을 줄줄이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백화점에서는 평소 같으면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앞두고 선물을 사러 온 손님들로 북적대야 하지만 썰렁합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일찌감치 취소됐습니다. 작년까지 14회 진행을 하였습니다. 올해 15회 행사를 진행을 하였다가 준비를 하였다가 세월호 참사 때문에 황금 연휴를 앞두고 매출을 올릴 절호의 기회지만 실내 음악조차 밝고 경쾌한 것을 틀지 못해 좀처럼 매장 분위기를 띄우기가 힘듭니다. 저희 백화점도 고객님들의 소비 심리에 맞춰가지고 전년과 달리 이벤트라든지 각종 행사들을 축소하고 고객님들의 분위기에 맞춰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념일이 몰려있는 가정의 달 5월이지만 시끌벅적거리던 여느 해와는 달리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